자, 이런 가운데 이제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 오늘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. 그래서 번데기 정권이다. 이렇게 맹비판을 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. 좀 듣기가 민망할지 모르겠는데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.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. 내로남불 뻔뻔해져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경제, 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. 국민이 기가 막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